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에 있는 가덕도 정거마을입니다. 너무 풍경이 예뻐서 실망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바다 색깔. 여기는 정거마을 문화거리입니다. 아, 바다가 너무 예쁘다. 여기는 명지. 휴가 원국민,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나요? 오, 갈매기. 어르신 하나 물어보겠는데, 저기 섬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요? 여자 키로가 좀 어시려가지고 싫어 그래. 무인도죠? 아, 물 빠지면 가는 게 아니고 배로 가야 되네. 이거 물빠 지금 네. 물이 조금 덜 빠졌는데 한 우리 길로 한 4일 지금 다 빠지면 4일 돼. 그거 저 빨리 들면 아, 5일. 그러면은 여기에 배 타는 곳이 있는가요? 제 동네 사람한테 아름다운 부탁해서 가는 거죠? 아, 저 섬이 진우도, 궁금하다. 이 이름이 뭐예요? 진우도. 아, 진우도. 앞에 설명 그 붙이란 그건가 보네. 아, 여기 너무. 가면 저 안에 옛날에 건했던데, 예. 건물 건물도 있고. 아, 그래. 그러면 뭐 파는 데는 없다, 그지? 먹을 거다 싸가지고 가야 된다, 그지? 사람이 안 다니고. 옛날에는 한 여기 오래 사셨습니까? 내가 한 60년 아, 옛날에 그게 배 타고 다녔다, 그지? 아, 그때부터 사셨네. 그리고 태풍불은 조금 무섭겠다, 그지? 옛날에는 여우를 보였고, 예. 부자 찾고 올 때는 태풍 운전부터는 내가 그때 있고, 한 태풍은 피신 가야 되지? 피신은 안 가봤어. 피신 안 내가 가봤어요? 우리 집인데. 이 건물 같은 거막 지났네. 날라갈까봐. 예, 이거 아구입니다, 아구. 아구. 아기라고도 하고 아구라고. 이거 말려가지고 찜해 먹으려고. 찜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생으로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았습니까? 깊은 바다에 가지. 해먹고. 아. 요요로 이제 가야지. 배가 한척 있으시네. 우리? 예. 나는 배가 없어. 저 아, 동생이나 배가 있어. 아, 같이 아는 분하고 같이 나가서. 예, 네, 좋습니다. 너무 예쁘지? 부산. 아, 저기 섬에 가보고 싶다, 진짜. 파도 소리. 네,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 예전에 부산 아니었네. 부산으로 편입됐습니다. 부산 옆에 가덕도.
왜요, 봉봉님? 왜 무식하다고? 야, 오망이다, 오망. 오망. 어머, 고양이. 고양이 안녕. 안녕. 먹을 건 없는데, 쭈지. 미안, 미안. 먹을 거 없어. 따라오지 마. 왜 자꾸 따라오는데? 먹을 거 달라고 따라온다. 야, 먹을 거 없다. 미안하다. 아, 바다 색깔 이쁘다. 고양이 많이 먹어서 똥똥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무식님. 고양이 재롱 뜨네. 고양아 안녕. 먹을 건 없어. 먹을 거 없어. 이거 카메라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미안. 먹을 거 없어서 미안하다. 저 무인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무서운 줄 모르네. 와, 야, 니는 뭐 하는데 지금? 어머, 재롱 뜬다. 와, 대단한 고양이다. 그래. 한번 쏟아다듬어 줄게. 고양아. 고양아. 야옹이. 야옹이. 따라오지 마. 여기는 갈매기. 와, 바다가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명진옥산. 꼭대기 엄청 많아. 유리 꼭대기. 와, 우리다. 조개 꼭대기. 굴 꼭대기. 여기 굴 양식이 안 되라서 굴 꼭대기 많아. 굴 양식. 이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뭐지? 이게 굴인 것 같아. 맞다. 이게 굴이. 굴이다. 굴. 깨면 굴. 깨면 이렇게 깨서 먹으면 굴이 나오는데.
여기가 갈매길입니다. 갈매길.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와. 진우도 낙동강 물이 낙동강 토사가 쌓여서 저기 보이는 저 섬이 진우도네. 아. 보다 진우도가 예쁘네요. 무인도 진우도. 내려가겠습니다. 까마귀처럼.
바위에서 나무가 어떻게 자랐을까? 대단하네요. 아까 그 다리 이름은 청가교예요. 청가교. 와, 바다 색깔이 예쁩니다. 진우도, 저기 섬이 진우도. 도망해주세요. 역할만. 근데 이 탈락하고 맞아 돌돌돌돌 이 고기는 네? 빨리 가시오. 네, 이 고기는 고등어인 것 같은데
가십시오.
다른 주차장. 주차장.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어디 안 가, 곱빼기 안 하러 가요? 자, 그럼 어디로 갈까 정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가덕진성 지안국은 한참 가야 됩니다. 여기 지안국 여기서 눌차 외성은 배교 저가비교 여기는 안 가봤는데. 오늘 연대봉 올라가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인공동굴 가볼래요, 그러면? 저번에 내가 가고 여기 뭐지 있지? 그러면 세바시로 갈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만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봬요.